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아이센스와 TNL, 코스메카 코리아, 롯데쇼핑, JLK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종목은 SBS와 나노팀, 진에어, 인텍플러스, 큐렉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1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어가 봐야 되겠죠. 길건우 대표님, 여섯 번째 종목은 뭡니까? 네,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네, 최근 바이오 쪽에서 이제 핫한 게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 비만 치료제의 기본이 당뇨병 치료제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당뇨병 환자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뭐 피 여기다 딱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혈당 측정하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매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아이센스의 CGM,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이번에 당뇨병 이 혈당을 체크하는 앱을 또 만들어서 냈습니다. 네. 파스타입니다. 네. 네, 이 파스타가 출시되면서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대한 이 CGM, 네,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국산화시킨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그 미국의 덱스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센스가 이제 국산화시키면서 사실은 이 가격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이나 성능 등등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올해 특히 매출에 대한 성장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작년 4분기부터 실적으로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때 괜찮았지만 3분기 때 사실 적자였거든요. 근데 4분기 때 1년치 영업이익 한 번에 더 다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제일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여섯 번째가 SBS를 가져오셨어요.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루시님이 SBS요? 우리를 강하게 키우고 싶으신 건가요? 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레몬트리님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다. 네. 지금 막 질문들이 막 올라와 쏟아지고 있는데 네. 바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뭐 평소에 가져오던 종목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번 종목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댓글과는 다르게 개인은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끄러운 건설사가 있죠. 이제 태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태형은 지금 계속 워크아웃 관련해가지고 대주주들이 뭐 사재 출연을 한 해 만에 뭐 SBS 지분을 판 해 만에 뭐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YTN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런 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YTN이 좀 강하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세 분출을 했던 그렇죠.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고 자 그럼 우선 SBS의 그냥 펀더멘탈만 보자라고 쳤을 때 우선은 안정적인 컨텐츠 수요가 좀 계속 받치고 있습니다. 네. 방송 3사 중에 뭐 포지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건한 거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 모르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광고 수익이 최근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약 70%까지도 빠질 정도로 이익단에선 네.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수요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올해부터는 디즈니 플러스 연간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편 플러스 알파 그리고 오리지널 1편 정도 추가해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 맺어놨기 때문에 OTT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SBS 이제 제작 능력 봤을 때 연간 10편에서 12편까지 제작을 할 수 있다랍니다. 하고 다만 이제 올해 광고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조금 종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OTT라든지 너무 짧게 끝났네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더 하세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좀 이슈의 트레이딩 관점을 알려주셨어요. 태형건설 워크아웃이랑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SBS 기분 관련된
이야기 이슈 나올 때마다 좀 들썩거릴 거다. 그렇죠. 그런 걸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TNL입니다. TNL. 네,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창상 피복제라고 해서 네네. 상처에 이렇게 씌우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러블 케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설명하면 여드름 패치. 네, 두 분 여드름 패치 쓰십니까? 아니요. 네,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안 쓰지만 네, 여드름이 네. 안 납니다. 네. 네, 저희 나이 먹으면 여드름이 안 나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많이 나기 시작하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이 여드름 패치 한 번씩은 다 써봤을 거예요. 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TNL이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의 70%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아마 해외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드름 패치가 틱톡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가 나왔답니다. 오. 근데 5억 뷰. 아. 네, 5억 뷰입니다. 5억 뷰.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이 여드름 패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재고를 미리 쌓아두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이미 1분기 시작하기 전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여드름 패치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입니다. 네, 많이 팔면요. 많이 남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쪽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com에서 기존에 피부 트러블, 여드름 패치 판매를 보니까 1위입니다. 1위. 네, 작년 뭐 9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130여 개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TNL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기동민 대표님. 네, 나노팀 가지고 왔습니다. 나노팀. 네, 전동화용 열 관리 소재 다루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을 보시면 냉각 플레이트 그리고 열을 방출시키는 방열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제품으로 화염을 막는 방염 소재를 팔고 있는데 방열 소재 쪽 기존 사업에서는 갭필러 액상 형태고요. 갭패드 고체로 구분되는 형태인데 네. 갭필러는 이제 EGMP 기반 완전 전기차 라인이죠. 이쪽 기반으로 해가지고 쓰이고 있고 갭패드는 이제 파생전기차 하이브리드 쪽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갭패드랑 이제 갭필러 선정을 할 때 유일하게 국내에서 사양을 충족한 기업이 나노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현재 독점 계약 상태이고 경쟁사로 보더라도 기술 격차가 상당히 나노팀과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동사의 지위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면 좋습니다. 네. 신제품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방염 소재 보시면 화염을 15분 동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현대 모비스를 통해 가지고 약 7년 동안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제품을 납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맞춰 가지고 나노팀 울산에다가 신공장 짓고 있고요. 방염 소재들은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익성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신규 고객사로 BMW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부터는 간접 고객사였던 GM이라든지 테슬라, 포드, 리비안까지도 이제 해외 고객사가 직접 고객사로 좀 확대될 수 있는 활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노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여덟 번째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네, 화장품 하나 더 가야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M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분기 실적이요. 지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의 실적을 아마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좋습니다. 뭐 미국 법인, 한국 법인, 중국 법인 다 좋은데 특히 미국 법인 쪽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220%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률이 18%입니다. 18%.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8% 정도 되거든요. 거의 2.5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화장품 쪽은 사실은 중국 법인이 별로 안 좋았는데 중국 법인이 아마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전체 법인이 다 좋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올해가 미국 쪽에 방금 영업이익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올해가 미국 진출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3년 대비하면 372% 정도 전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ODM 관련 업체들 같은 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어찌됐건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사실은 인디 브랜드 쪽이 훨씬 더 강화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협업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프로젝트만 100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마 뭐 분기별로 꾸준하게 매출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24년도에는 고마진 품목도 더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소개해 주셨어요. 제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8번째. 네, 진에어 가지고 왔습니다. 진에어. 네, 사우디 아람코에서 아시아 향으로 수출하는 이제 기름 가격을 배럴당 2달러씩 갑자기 인하를 하기로 결정을 네네, 했습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국제 유가가 약 4%대 급히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거래일 전에 항공주들 상당히 좋았었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좀 정책적으로 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골라와봤는데요. 오펙이 이제 그동안에는 오펙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유가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높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감산 정책에서 갑자기 가격 인하로 좀 전략을 바꿔버린 모습들인데 선회를 했다고 봅니다.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어떤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제 사막에서 파이프 박아가지고 그냥 유정에서 캐내면 되니까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낮은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쪽의 기름사들 보면 셰일 산업이 좀 대표적인데 바다에다가 이제 발파를 해가지고 밑에 파이브 넣고 용제 넣고 녹여가지고 이제 기름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마진율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러니까 오펙의 감산 정책에서 선회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미국의 셰일 산업이 마켓쉐어에 들어가는 걸 조금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오펙과 중동 쪽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에어는 타 항공사 대비해가지고 일본 노선 비중도 상당히 높은 점들 그리고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 LCC 소개해 주시면서 이 기름을 어떻게 파내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아 좋은 상식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길거루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17년 이후에 실적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마 23년 올해 기준으로 좀 실적이 조금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백화점에 대한 매출이 23년도에 가장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연간 실적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23년도부터 흑자 전환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할인점이랑 슈퍼 쪽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 쪽이야 사실은 올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롯데 쪽에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백화점에 대한 판촉비들을 조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네. 비용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백화점 영업이익도 사실은 올해는 그래도 안전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조금 그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얘기들이 어찌됐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백화점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사실은 할인점과 슈퍼에 대한 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할인점과 슈퍼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실적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어찌됐건 롯데 하이마트나 롯데 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 쪽으로 보면은 의무 휴업일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이제 주말 내 하루 쉬었어야 되는데 평일로 또 이렇게 바뀌고 네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평일과 휴일에 매출은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네, 한 달로 해서 12번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쇼핑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아홉 번째는 뭡니까? 네, 인텍 플러스 인텍 가지고 플러스.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오테크닉스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네. 이번에 인텍 플러스도 후종공 장비 업체다, 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인텔 등이 이제 패키징 설비 투자에 확대를 나서고 있고. TSMC도 7번째 패키징 공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후공정 기업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엠코라고 보시면 좋은데 엠코도 이제 설비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인텍플러스는 23년도까지 계속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조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확보한 것으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글로벌 고객사 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 이쪽에 데모 장비 진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네. 추가적으로 R&D 쪽 사업도 계속 순항 중인 것들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2차 전지 쪽 검사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매출이 조금 증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시는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증권가에서는 인텍플러스가 수주를 한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숫자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매출은 63%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190억 원을 만들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흑전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텍플러스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JLK입니다. JLK. 네, 의료 AI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많이 곽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네. 이제 반등의 기운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적까지 받쳐주는 거는 JLK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졸중 예측 솔루션만 지금 11종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세계 최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사실은 네, 매출 상승분은 굉장히 클 건데 네. 골고루 다 어찌됐건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응급실 가서 사실은 누구나 다 그 CT랑 MRI 찍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좀 어지럽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면 다 찍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대기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길죠.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찍고 나서 분석하는 데는 최소 2시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JLK의 대표 제품이 JBS01K거든요. 뇌졸중 예측 솔루션인데 이거 하면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근데 비용도요 훨씬 더 저렴해요. 시간 줄어들고 비용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비급여 수가 적용도 받았죠. 지금 이제 한 번당 54,3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건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210개 병원에서 솔루션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210개에서요. 하루에 그냥 100번만 한다라고 아 100번 너무 많네요. 10번만 한다라고 해도 2,100건입니다. 네. 네, 그거 곱하기 54,300원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국내 병원 점유율도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LK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뭡니까? 네, 큐렉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의료 로봇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 23년도 이제 전체 시장에 총 88대의 의료 로봇을 공급한 게 동사입니다. 22년 62대 대비해 가지고 41% 성장을 한 게 동사고요. 지난해 판매한 주력 제품을 보면 인공관절 수술 로봇 그리고 척추 수술 로봇 그리고 재활 로봇 등으로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부터 해외 매출 비중이 좀 크게 늘었었는데 해외 매출 비중 보면 큐렉소는 20년도 27.8%였던 게 23년에는 68% 거의 70%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요. 주요 수출 국가로 보시면은 인도 그리고 러시아로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를 전후해가지고는 미국 쪽에 FDA 인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 시장은 지금 독점 판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들이 올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단에서 의료 로봇에 대한 어떤 시스템 적용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큐렉소의 어떤 기기를 통한 수술 사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겠다 그러면 성장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공관절 보형물이라고 하죠. 이제 척추 이제 임플란트인데 이쪽 시장도 상당히 사업이 좀 미국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통 의료기기 기업들이 캐시카우가 좀 없었는데 네. 이쪽은 식음료 사업 쪽으로도 유통 쪽으로 50% 매출도 갖고 땡.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큐렉소까지 자세하게 시간 꽉 채워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오늘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요? JLK입니다. JLK 마지막에 알려주신 의료 AI 쪽. 기동현 대표님은요? 마지막 큐렉소 하겠습니다. 큐렉소, 의료 로봇 관련해서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자, 괜찮으시죠? 네, JLK와 큐렉소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